레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아, 글로벌 증시는 지금 온통 미국 대선, 미국 대선, 또 네. 미국 대선이죠. 여기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오늘 9시부터 진행된 미국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뭐 이리저리 요동치고 그렇죠. 있는 모습이죠. 트럼프 쪽이 우세하다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네. 국내 증시 배터리주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수가 큰 폭으로 좀 내려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반대로 가상화폐 관련된 쪽에서는 움직임 나오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나 보합권 수준이 아니라 네. 1%대 나란히 밀리면서 지금 코스피는 1.15%, 코스닥은 1.64% 하락하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보합권 약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어제 7만 달러를 밑돌았던 비트코인이 지금 속보 뉴스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7만 5천 달러를 사상 최고가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나타나게 되면서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환율도 1% 넘는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대선 결과에 따라서 웃는 쪽도 우는 쪽도 있을 텐데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외환, 채권시장 네. 뭐 말할 것도 없이 모든 분야에서 다 이 경계 심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우위로 좀 시장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 누가 되든 간에 발빠르게 그에 맞는 대응을 우리는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도 랭킹쇼에서 종목별 대응 전략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하시죠.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갖고 계신 종목들 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전화벨도 많이 올려주시고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에 많은 내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로 좀 가볼까요? 어떤 분들 이야기 나오고 있을까요? 아, 꿀부자님, 윤쟁 오른쪽 속눈썹? 속눈썹 저 지금 빠져있어요? 맞아요. 저 잘 모르겠는데? 속눈썹이 왜요? 똑같지 않나요, 지금? 옆에서 봤을 때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리고 김명진님 출석해주셨고요. 아, 폭풍 주포님께서 차고행 윤쟁 미란 앵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트럼프가 우세로 100만원 저기 손해보셨다고요. 해리스로 배팅을 하셨군요. 아,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해리스냐 트럼프냐 이 결과가 완전히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요. 코코야옹님 안녕하세요. 2차 전지 어쩌면 좋을까요? 사실은 트럼프 우세로 갔을 때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충격을 받을 수는 그렇죠. 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좀 내려가니까 이게 마음의 충격이 또 같이 옵니다. 그리고 지다마님께서 네. 오늘 너무 슬프네요. 윤디앵님 내일은 빨간색 옷 입어주세요. 네. 흑흑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어휴.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내일 네. 정말 시뻘건 옷 그거 입고 와가지고 국장이 제발 네. 올라가기를 함께 기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뻘건 하니까 네. 저를 깜짝 놀랐네요. 옆에서. 그냥 빨간색으로는 안 되겠어요. 시뻘건 옷. 비속어 나온 줄 알았잖아요. 새빨간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새빨간은 뭔가 귀여운 느낌이고요. 시뻘겋다. 아, 그거 어두운 느낌이잖아요. 안 돼요. 자, 그리고 과학님 옷 빨간 불태한 경우까지 좀 과하지 않을까요? 좀 없는데요, 심지어. 네, 그리고 주미김님과 사랑님 등등 사이점님께서는 어휴 이렇게 한숨도 쉬고 계시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을 뭐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 시장은 고전만 했는데 그저 좀 오르는 것만 반영하지 내리는 걸 왜 반영하는 거예요? 속상합니다. 에이. 자, 그리고 주미김님 립스틱도 시뻘랑색이요. 제가 립스틱도 빨갛게 네. 볼터치도 빨갛게 귀걸이도 빨갛게 진짜 제가 약속해서 그렇습니다. 내일 기대해주세요. 이게 참 그 한국어 대단하죠? 이 빨간색 레드 하나의 어감이 이렇게 다양합니까? 시뻘랑부터 새빨강부터 새빨강부터 여러 가지 색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주 아빠님,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뒤에는 정치적으로 네, 제가 여기서 자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읽죠. 자, 얀야님, 네. 내일 삐에로 나오는 거냐고. 그래요. 이게 너무 과하게 다 빨간색이면 오히려 장난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시장이 부정탈 수도 있습니다. 빅맨 원님, 남자의 그분도 점점점 하셨는데 저도 진짜 그러고 싶거든요. 그런데 미스터 진달의 그 옷 말고는 네. 빨간색 옷이 남자 옷이 없어요. 아니면 내일 네.
행거치프라도 제가 만들어드릴까요? 빨간색 색종이로. 아, 그래요? 어, 이것도 나쁘진 않네요. 어때요? 괜찮죠? 네, 행거치프를 빨간색으로 하는 것도 좀 처음 들어보는 얘기긴 합니다. 그래요. 너무 과하게 가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항상 중용의 미를 지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자, 그리고 경련님 너무하다는 이야기들. 아, 지수가 심지어 미쳤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쉬울 수밖에 없죠. 사실 어제 막판에 조금 밀리면서 그래 이거 좀 더 내려가는 거야 월요일에 올랐으니 괜찮아 싶었는데 오늘 또 여지없이 내려가 버리니까 아니 겨우 월요일 하루 오르는 거야? 그러게요. 이거 많은 거야 라는 뭐랄까요 배신감이랄까요 그런 게 좀 느껴지기도 하는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오늘자 미국 자금 폭등하겠네 우리 자금 아니지만이라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 아니지만이라는 얘기가 제발 빗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데 채팅창에 폭풍주포님께서 145대 211 해리스가 따라붙네요. 다 손절했는데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 보니까 이게 정말 해리스 부통령이 관련된 종목들에 베팅하신 분들도 함부로 지금 매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네. 좀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네. 대선이 이게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해리스 테마, 트럼프 테마로 여기서 사활 걸고 네.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리스크가 굉장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저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베팅하라 이런 얘기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과학님 토마토로 빨간 모자 보내야겠어요. 만약에 보내주시면 한 번쯤 꼭 제가 랭킹쇼에 쓰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주제를 설명드리기 전에 어제 그린벨트 해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반응이 나왔었고 어제 종목들 간의 변동성이 조금씩 있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미 대선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시선이 쏠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오늘 키워드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 키워드 그래서 결국에는 그린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12년 만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습니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78%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제 바로 띄워주시죠. 네, 주제를 보신다면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머리 아픈데요? 머리가 살짝 아픈데요? 지금 시장도 머리 아픈데 지금 복잡하게 이거 뭡니까? 일단은 부동산의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이유가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효과가 미흡하다. 공급이 늘어나니까요. 예. 그리고 도시 주변 경관 및 자연을 훼손할 수 있다. 애초에 그린벨트를 설정한 취지 자체가 그쵸. 자연 보호였죠. 네. 게다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역행이죠. 이번에 그 12년 만에 서울 그 수도권 지역이잖아요. 맞습니다. 서초, 고양 그리고 의왕과 의정부 등 이쪽에 그린벨트를 푼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다른 쪽은 어떻게 할 거냐.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기존 도심이 쇠퇴될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네. 도심 외곽 쪽으로 좀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존 구도심이 좀 쇠퇴될 수 있다라는 위험도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위부터 4위까지는 실제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를 해봤고요. 5위는 그냥 기타 의견 중에서 한 개 꽂아 넣습니다. 기타 의견이에요? 네. 윤지스 페이크 줄 알았네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침 저 위에 재밌는 게 하나 보이는군요. 저 두 인물이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트럼프 대 해리스. 네. 211대 145.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 채팅창에 저희가 투표창을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일단은 투표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진단해드리면서 중간중간 순위 하나씩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오늘은 부동산 요 그린벨트 얘기 별로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같아요. 온통 트럼프 해리스 얘기로 도배될 그렇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종목 진단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함께해 주실 첫 번째 전문가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들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오늘 종목 진단 신청이 많이 들어오질 않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지금은 아무래도 미 대선 쪽의 얘기만 네,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많이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이 대선 결과 네, 나오고 나서부터 팔이 또 새롭게 바뀌어갈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 테마로, 해리스 테마로 이렇게 올인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대선 결과 나오고 나서 앞으로 좀 꾸준히 들고 갈 수 있을 만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실 게 필요해요. 그리고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을 어떻게 바꿔갈 수 있는지도 고민이 필요하니까요. 꼭 지금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종목은요, 와, 그래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바로 전기차, 2차전지입니다. 아, 사이즈 업님의 네, 종목이고요. 에코프로 BM부터 보겠습니다. 17만 9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5%, 비중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오늘 전기차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 낙폭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지수를 오늘 크게 끌어내리는 주된 원인이 바로 전기차 대표 종목들이거든요. 와, 에코프로 BM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8%까지 내려갔습니다. 음봉 꽉 채우고 있고요. 낙폭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잘 회복이 나오고 있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음봉을 길게 뽑아내니까 정말 맥이 탁 빠지는데요. 에코프로 BM, 과연 오늘 하루만의 충격일런지 아니면 트럼프 당선 쪽으로 가닥이 잡혀갈 때 더 내려가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에코프로 BM입니다. 네, 지금 2차 전지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뭐 대형주 중에서는 LG엔솔이 아까 플러스 가다가도 쉽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11시 이후부터 40이면 더더더더 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 빠지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빚과 이제 비슷비슷했는데 지금 확실히 경합주에서는 해리스가 이긴 데가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최근 보니까 조지아는 80% 정도 개봉을 했는데 이미 80% 개표가 끝난 거에 52% 정도로 트럼프 우세고요. 펜실베니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펜실베니아가 지금 한 45% 이상 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계속 해리스가 확실히 이기고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오히려 전환되고 나서 49.8이고요. 49.2인데 그러면 아직은 뭐 절반 정도 개표가 남았으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더라도 지금 이제 전 펜실베니아에 누가 가져가는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근데 지금 원래 해리스가 조금 우세했던 위스콘신이나 위스콘신하고 미시간인데 미시간도 지금 17%밖에 개표 안 했지 해리스가 비슷해요. 3% 차이로 좀 이기고 있지만 위스콘신 확실히 경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아직 몇 개 지금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3시 이후 돼야만 어느 정도 나올 걸 보이는데 뭐 대다수가 지금 트럼프가 앞선 걸로 보여서 트럼프가 뭐 316대 뭐 이렇게 간다면 확실하게 이제 장악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이렇게 많이 빠졌고요. 그럼 이미 우리 시장에서는 결론이 난 걸로 보고 하나의 방향성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라서 물론 이제 이게 뒤집힌 다음에 또 다시 올라오겠죠. 그래서 아직은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방향성은 악재는 이제 뭐 내일 정도 되면 다 끝날 걸로 보입니다. 끝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2차전지 대다수 종목은 지난주 여기 지난번 에코프로 양극재들은 9월 초가 지금 저가였고요. 나머지는 그래서 뭐 LG엔솔도 그렇고요. 8월 초고 8월 5일이 저가고요. 삼성 SDI도 그렇고 그다음에 포스코 푸친 같은 거는 이제 8월 5일에 대다수 8월 5일에 저가고요. 양극재 빼고는 다 저가였습니다. 그럼 이 저가 당시에 이미 이때는 뭐 트럼프가 확실히 되는 걸 보고 다 매매가 됐으니까
그다음에 바이든 지사가 이제 잠깐 9월에 올라갔고요. 해리스가 앞서가면서 근데 그러면 이 저점을 과연 깰까 안 깰까 그 생각이 좀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오늘하고 내일 정도 약체가 거의 반영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깨지 않지 않겠나 보수급 부채 같으면. 그런데 이번 이제 실적을 나온 걸 보니까 예상보다 대다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좀 더 업황이 개선이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만 좀 업황이 대다수 업황이 개선될 걸 보여서 내년 하반기 정도라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이 그나마 기대했던 에리스의 승리 기대했으면 잠깐 좋았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업황이 다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올해 드라마틱한 주가 상승은 쉽지 않을 걸 보이고 만약에 트럼프 됐을 경우에 그러면 트럼프 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정책 친환경 관련된 정책을 폐지한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그게 뭐 내년 1분기 정도 되면 거의 다 결론이 날 걸 보여서 실제로 뭐 보조금뿐만 아니라 친환경 정책 뭐 IRA 관련된 걸 다 폐지할 수는 없을 걸 보이고요. 러스트벨트의 실제로 수혜이기 때문에 그런 법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뭐 하락하더라도 반등은 이제 내년부터는 내년까지는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투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길게 장기로 샀는지 아니면 단기로 샀는지 단기로 샀다면 일단 절반 정도는 비중을 줄이고 줄이고 보는 게 정답이 오늘 아마 17만 9천 원이면 비중이 15%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최근에 지금 18만 9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렇게 사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단기로 이제 해리스가 될 것 같아서 샀는데 지금 해리스가 안 되는 걸 보이잖아요. 그럼 단기로 내가 사신 거잖아요. 그러시려고. 그럼 일단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17만 원. 9천 원, 만 원이라도 5%밖에 안 되잖아요. 5-6%. 절반이라도 손절해놓고 나는 장기로 간다면 다 사든지 장기 투자자는 여기서 뭐 손절해도 큰 의미가 없지만 그렇더라도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장기로 하기는 사실은 저는 이 장기 투자는 에코프로 그룹은 권하지 않는데요. 만약에 업황이 전체적으로 다 나빠지면 트럼프가 돼서 다시 해보기 쉽지 않다 미국이. 그러면 우리가 2차 전지를 확실히 성장시킬 수 있는 실적이 나지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뭐 유럽은 이미 전기차 20%에서 침투됐기 때문에 안 될 거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적정 주가 따라간다면 이 적정 주가는 지금 2년 뒤에 영업이익 기준을 보니까 에코프로 비하면 2년 뒤에 영업이익이 2,700억이에요. 2,700억의 시가총액이 10배면 2조 7천억인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16조잖아요. 그럼 2년 뒤에 영업이익의 70배가 와 있습니다. 이제는 고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적당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50배 보더라도 30, 50배. 그러면 지금은 고평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업황이 나쁠 때는 탄탄한 기업도 빚이 없고 탄탄한 기업도 오히려 그런 게 더 잘 가. 그래서 최근 들어서 올해 9월 달에 LG엔솔이나 이런 게 훨씬 세일 업체가 들어갔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업황이 계속 지지부진하다면 그 업황 내에서 새로운 사업부를 해서 그 극복을 할 수 있는 배터리 혁명 주식 이쪽이 더 낫다. 그렇게 보고 저는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절을 절반 하시고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15만 5천 원이 붕괴되면 나머지 청산했다가 다 매도했다가 다시 진입하더라도 비중이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사시면 되죠. 확실하면 그렇게 오늘은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입니다. 단기로 아마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대선 불안감 때문에 2차전지 종목들이 다 많이 흔들립니다. 일단은 절반 정도를 비중을 줄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만약에 얼마 전에 나왔던 저점 부분이죠. 15만 5천 원까지 이탈을 하게 되면 그 남아있는 비중도 일단 정리하시고 다시 올라왔을 때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한 분이 등장하셨습니다. 예. 도람뷰님께서 안녕하세요. 야. 오랜만입니다. 도람뷰님이 오셨군요. 네, 오늘 그래서 제가 기분이 그래요. 어떠신가요? 네. 라고 여쭤봤는데 대선 인터뷰입니까?
국장이 좀 힘드셔서 좀 그동안 코인을 하셨대요. 아하. 네, 돌아왔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와. 저희 도란뼈님께서는 아무래도 주식 중에서도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로 좀 베팅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긴 합니다. 게다가 지금 실제로 그 닉네임과 일치한 행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 친가상화폐 쪽으로 그렇죠. 비트코인에 베팅을 하셨어요. 수익을 많이 보셨을 것 네.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이제는 충분히 수익을 보셨을 테니 주식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네.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해리스 아니에요. 주식이 상상 못한 얘기가 네. 나오는군요.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서 일단 예. 다른 얘기를 읽겠습니다. 초막풍님 오셨습니다. 오늘 폭락적이네요. 아이쿠 오늘 매수해서 대주전자 이오테크니스 망했슈. 아 오늘 들어가셨군요. 아 그러면 상당히 좀 쉽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으라차차 똥여사님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도란뿌 오파 외치다가 아 가짜구나 실망하신 모양이죠. 자 알파님의 포스코 퓨처엔 비중이 많으셔서 더 많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자 지금 시장의 불안감과 함께 동접자 수는 유튜브에서 오히려 더 많아지고 그러게요. 있는 것 같습니다. 1600분 이상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자 계속 함께해 주시면서 종목 진단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울릉도 타코야끼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스를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월등히 많긴 합니다만 어제 좀 호재성 이슈가 전해지기도 했었던 와이스였는데요. HBM용 반도체 검사 장비에 1호기를 출하했다라는 소식에 어제는 상승부를 켰었는데 오늘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소식이 전달됐을 때도 큰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 14,000원 구간에 들고 계시고 보유 비중은 그래도 다행히 10%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 이 종목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와이스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요. 그래서 트럼프의 피해주들은 2차 전지도 뭐 있지만 반도체도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도 어느 정도 뭐 피해인데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펀더멘털을 뭐 잠깐 뭐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주식은 잠깐 더 빠지더라도 펀더멘털 좋으면 다시 올라오게 되거든요. 뭐 정치적 이슈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종목 현재 구간에서 이걸 이제 매수해도 될 구간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반도체 장비나 장비 업체들은 실적이 좋을 때 높을 때 매도를 하고 적자 날 때 매수하면서 적자 날 때 무조건 매수한 게 적자 날 때 업황이 개선되고 납품이 장비 납품이 될 거라고 예상된다든지 본격화되면 그때는 매수해서 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미 실적이 반영된 상태, 뭐 6개월 정도 수주해서 뭐 계약하면 또 6개월 안에 납품되니까 주로 대다수 장비들은 그러면 이미 발주한 것은 6개월, 그 뭐 올해 이제 요 IC는 메모리 고속 웨이퍼 이런 거 검사하는 거죠. 전수 검사를 하니까 그래서. 또 HBM 관련된 또 관련된 뭐 장비도 같이 들어갔고요. 삼성의 평택 공장에 기존 한 개 들어가서 하반기 영업이익이 이게 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기 300억 하고 내년에 2년 뒤에 한 800억까지 나온다 치면 매출도 늘고 다 늘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이미 이렇게 올랐죠? 보세요. 3천짜리가 거의 5배 이상 올라왔고 올해 작년 12월부터 6개월 동안 주식이 4천에서 5배가 올라왔는데 내려와서 지금 사서 이게 올라갈까요? 트럼프 이야기. 트럼프가 뭔 상관 있습니까? 주식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미 시세가 마무리되고 내려온 과정에서 정말 단기 매매로 주식을 보고 샀다가 잠깐 먹고 나온다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미 여기서는 17,000 이하에서는 보유 금지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장비주들은 항상 똑같아요. 급등하면 월봉이잖아요. 대폭등하잖아요. 두 달. 그리고 차트를 최소한 배웠으면 윗꼬리가 엄청나게 달려서 한 달 동안 이걸 어떻게 거래가 실린 상태에 윗꼬리 달 어떻게 돌파할 겁니까? 그러면
판 사람이 여기서 차익 실현을 많이 한 거예요. 소형주니까 그냥 올려놓고 다 팔아먹은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내려 여기서 한 사람 여기 팔고 여기서 한 여기 이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이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7,000원까지도. 이게 항상 모든 장비는 그래. 아무리 좋은 장비도 보시면 이래서 문제가 없던 반도체 장비 그렇게 좋던 한미 반도체도 많이 올라갔다가 못 가잖아요. 보시면 같은 거죠.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는 MLB인데 그래도 이렇게 두 번째 가서 어쩐지 잘 못 가잖아요. 그죠? 거리가. 그래서 요거는 그나마 앞으로도 실적해서 잘 나온다 하더라도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내려온 주제 사지 말고 항상 추세 갈 때 그냥 사고 여기서 매수 금지입니다. 53,000 이하선 그 보유 금지. 그리고 잠깐이라 사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요 주식 이수가 아니라 YC는 지금 매도를 하고 이제 전체 경기도 보고 천천히 매수 진입을 하더라도 지금 말고요. 지금 14,000 샀으니까 최근에 아마 이쪽에 사신 것 같아요. 외분의 실적이 나온지 모르는 실적이 나오면 실적도 잘 나올 걸 보여요. 아니면 갖고 있다가 손절가 염두에 두시고요. 만 종가 기준입니다. 1,500원 붕괴되면 매도하고 반전 시에 13,900원 이내 그렇게 상각이잖아요. 그래서 22평 평균 13,800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전할 때 파시고 아니면 1,500원 종가로 깨지면 전량 매도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YC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1,500원이 종가 기준으로 붕괴했을 때는 전량 매도 의견이 나왔고요. 목표가는 지금 평당가보다 살짝 아래입니다. 13,800원, 13,900원까지 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채팅창 좀 보겠습니다. JYK님, 지금 바이넥스를 요청 주셨고요. 네. 포스코 퓨처엠 저가 매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창구 회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미니님 오늘 엔캠 정지 먹기를 잘했네요. 정말 이거 오히려 타이밍이 이거로기는 좀 괜찮네요. 네, 네. 엔캠 매매가 지금 오늘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렇게 2차전지 전체적인 폭격이 맞지 않아서 좀 비껴가서 다행이라는 네.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연님은 수리 올라라 올라라 지금 기도를 주문을 외워주고 계시는군요. 제발 그냥 좀 오르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낙폭 좀 줄여주면 줄여주라. 다행이겠어요. 네. 아, 오늘 낙폭이 너무 세게 나와서. 아, 이런 날에 코스닥이 거의 2% 가까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래도 기관들의 매수세는 조금씩 들어오면서 낙폭을 특히나 2차전지 종목들이 줄여주는 것 같긴 한데 막판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유, 자꾸 오늘 오르는 거 보니까 그 대선 관련된 테마주들만 네. 득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레키셔 주제 5위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부정적인 평가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전문가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5위는 이렇습니다. 5위는 네. 부동산 투기가 그렇죠. 조장될 수 있다. 아, 이거 자꾸 공급해서 이거 판가를 하면 뭐예요? 부동산 투기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기타 의견입니다. 네. 네. 기타 의견 중에서 하나 가지고 온 거죠? 맞습니다. 실제 근데 5위는 아닌 거고. 그럴만 하잖아요. 네. 네. 자, 그래서 5위는 부동산 투기 조작으로 나와 있고요. 4위부터가 진짜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4위는 또 어떤 의견이 나왔을지 여러분 투표창 통해서 투표도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오늘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이 어디로 많이 쏠려 있는가 미라넥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금 오늘장에 검색된 종목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지수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죠. 아시아 증시가 서로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장이 가장 강합니다. 2% 중반의 상승, 홍콩은 2% 중반으로 하락하고 있고 우리는 1%에서 2% 가까운 하락을 기록합니다. 자, 오늘장 어떤 종목들 검색이 됐을지 지금부터 좀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경합주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7개 경합주 가운데서
트럼프가 6곳에서 우세하다라는 보도도 일단 좀 나오고 있습니다. 5곳에서 우세하다, 6곳에서 우세하다 등등 나오고 있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경합주에서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장에 1시간 당일 누적으로 검색된 종목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1.9%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오늘장에 지금 신저가는 일단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부근까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런 가운데 현금성 자산 10조 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순현금이 3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여주면서 삼성전자가 103조 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다는 소식이 오늘 나왔는데요. 이러한 것을 활용해서 위기를 돌파할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더본 코리아입니다. 더본 코리아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에 56,200원 65%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공모가 대비해서 장중에 90%까지 상승을 했다가 탄력이 좀 둔화됐습니다. 유통주식 수가 첫날 물량 부담 적은 종목이라고 해서 오늘장에 이 종목 굉장히 강한데요. 희망밴드 공모가 상단을 초월해서 34,000원에서 책정이 됐는데 오늘장 굉장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프랜차이즈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SK하이닉스가 검색이 됐는데요. 0.5%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간밤에 4개월 만에 미국장 시총 1위 자리에 복귀를 했고요. 또 엔비디아에게 HBM 납품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 HBM 좀 공급 빨리 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최근 주가의 상승, 오늘장 현재 194,200원입니다. 하이드로 리튬 등 오늘 리튬 관련주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터리주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리튬주는 강합니다. 하이드로 리튬 현재 19%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튬 이 수산화 리튬 공장 생산 설비 인수를 했는데요. 배터리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이슈가 있었고요. 4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결정 소식도 연이어 나온 가운데 오늘 주가 상승세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틀째 오름세가 이어집니다. HPSP가 현재 4%까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35,35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소송 이슈로 좀 뭐 많은 소식들이 있었고요. 오늘 나오고 있는 소식은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크레센도에서 HPSP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매각 가격이 2조 원으로 전체 기업 가치 4조 원 정도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주가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G2파워입니다. 13% 상승하면서 오늘 검색되고 있는데요. 외자 유치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오늘 개최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이 자리에서 미국 해외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운다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ESS 등으로 해서 미국 시장 사업 진출 협력과 미국 펀드로부터 외국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정관을 변경하는 내용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오늘 모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이 시각에 9%까지 하락하면서 해리스 트레이딩 관련주의 약세가 현재 크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는 14%까지 힘을 얻어갑니다. 상승 탄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74,000까지 돌파를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크립토 프레지던트가 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이런 비트코인 관련주의 강세도 이어지고요. DS 단속 뒤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1% 이 종목은 하락세를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CIS 오늘장에 8%까지 하락하면서 배터리 관련주에는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으로 차익실현 매물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CIS는 8% 하락해서 만원 선 지금 지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에코프로 BM 보도록 하겠습니다. 8%까지 하락세를 띄고 있는데요. 금투세 폐지 이슈가 나오면서 19만원 선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16만원 선 초반까지 내려가고 있는 모습. 지금 뭐 15만원에서
8만 원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2차전지 관련주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이 시각 검색되고 있는데 8%까지 하락입니다. 이렇게 배터리주들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오늘장 하락세가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산일 전기가 13%의 강세, 오늘 일부 전력기기주의 강세가 이어집니다. 두산에너빌리티 2.7%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AI 소프트웨어 솔트룩스가 28%까지의 강세를 띄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는데요. AI 기반 검색 서비스 구버 프리뷰 버전을 우리나라와 미국 쪽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 구버가 챗GPT와 대등한 정도의 성능을 입증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기대감 받고 있고요.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강한 SY 스틸텍, 이 종목이 가장 강하죠. 22%까지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이 밖에 원익홀딩스,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 가운데서는 또 일신석재, 이 종목 더 가능하네요. 26%, 남북경협주 일신석재가 26%까지 현재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주와 우크라이나 재건주 동시에 움직이고 있고요. 리튬 관련주 가운데 리튬 포어스도 검색되면서 2%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릴게요. 자, 더 매력적인 섹터를 골라보도록 할 텐데요. 두 가지를 비교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미국 대선과 연결돼 있고요. 또 AI와 연결돼 있는 낙폭과대주 AI 소프트웨어, 어떤 쪽이 더 매력적일까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트럼프 우세 이야기들 나오면서 오늘 아주 강한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고요. 게다가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정말 바닥권에서 오랫동안 소외가 됐었죠. 그러다가 오늘 일제주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크라 재건주와 AI 소프트웨어, 과연 어느 쪽이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 전문가께서는 어느 쪽의 우위를 점치십니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트럼프와 관련된 수혜주로서 그동안 낙폭이 많이 빠졌고, 이제, 건설 관련,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런 쪽은 소형주가 특히 테마를 움직이는 더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AI 관련된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은 길게 보면, 수혜가 되는데, 당장 실적이 잘 나오지 않고, 아직은 AI 인프라 구축하는 시기라서, 그렇다고 길게 보는 투자자들은 AI 관련된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AI 재건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보면 상승률을 이렇게 보면 순위에서 상승률 상위 100등을 이렇게 보면 전부 좀 소형주 솔트룩스도 적자 기업인데요. 이제 올로 AI가 이제 기대감도 올라가고 있고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보면 뭐 삼부터고부터 관리 종목이고요. 뭐 로봇주도 뭐 관련 여러 가지 이제 소형주들 위주로 테마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현대건설기계 같으면 많이 사실 이제 재건하려면 가장 처음에 필요한 게 포크레인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크게 오르진 않고요. 소형 테마주 위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가격 메리트는 대다수가 기계나 이런 주식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데 추세적으로는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트럼프가 2016 예상외로 됐을 때 미국을 재건해서 많이 그런다 그랬는데요. 실제로 거의 투자를, 미국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인프라 구축하려도 사실은 아주 어렵습니다. 미국 자체에서는 뭐 전선을 하라도 도시 안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실제로 잘 뭐 인프라가 낙후돼 있잖아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고 정책도 힘들고 그래서 실효도 떨어지고 해서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AI 시대에 더 뭐 전기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도 쉽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2016년도, 17년도 전체 글로벌 경기가 좋을 때 IT 회사들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2차전도 많이 갔고 미국은 아니지만 유럽 때문에 갔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이미 트럼프 관련된 주식들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메리트 그것이 커지는 않고 그래서 가격 메리트 있는 위주로 단기 매매는 뭐 전체적으로 테마 매매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 AI 관련된 예를 들어서 금방 뭐 봤던 적자 기업이지만 아주 기대되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솔트룩스 같으면. 그래서 지난번에 이 시점 이렇게 갔다가 내려왔을 때 가격 메리트 있으니까 지금 가더라도 리스크가 적은 거죠. 이런 것은.
거래가 여기 실리고 다시 반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오늘 올라가는 이것은 시간, 뭐, 미국 대통령 선거와 상관없이도 괜찮은 주기시고요. 그렇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AI 소프트웨어, 지금 많이, 지금 눈여겨보시는 섹터일 겁니다. 이 두 섹터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내용들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채팅창에는 여전히 미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고식님께서 그런데 대선과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독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예측을 좀 해주시고 계신데 트럼프가 조기 승리를 선언할 것 같다라는 네. 점을 짚어주고 계십니다. 이거 뭐 온통 트럼프 얘기밖에 없군요. 맞아요. 트럼프 대 해리스. 아, 지금 조금씩 해리스가 따라잡아가는 분위기이긴 네. 한데 아직까지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얘기 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폭풍 주포님, 트럼프 you fire 주포님, 트럼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종목 진단을 계속 좀 이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 사넬 굿띠님의 종목입니다. 오늘도 괜찮고 요즘 들어서 참 많이 언급되는 맞아요. 게 우주항공이죠. 맞아요. 우주항공 대표 종목 중에 하나 보겠습니다. 세트레가입니다. 매수 가격은요, 42,400원. 아, 비중 10%입니다. 호재가 많은데 중장기 괜찮을까요? 일단 이미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자, 보니까 오늘 6% 상승을 해주면서 수익으로 돌아섰습니다. 아, 바로 오늘 제대로 수익이라는 거죠? 그전엔 윗꼬리 달면서 좀 아쉽게 끝났는데, 자, 그러면 요 정도 수익에서 그냥 만족하고 나오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대로 쭉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인지, 지금부터 가려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세트레가입니다. 우주항공. 요즘에 은근슬쩍 많이 거론되거든요. 세트레가이. 오늘 그냥 여기서 수익을 볼까요? 아니면 계속 들고 갈까요? 지금은 보유를 해야 됩니다. 아주 오늘 샀다면 잘 사셨습니다. 사는 시점을 정확히 샀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고 내년부터는 실적이 확실히 우주 항공 테마 주식으로 움직이는데 내년부터 실적이 확실히 개선될 거로 보이고요. 우주 항공 관련된 여러 가지 중간중간 뭐 정책적인 이슈뿐만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한 3년간 계속 이익을 못 보고 있었지만 내년부터 지금 수주한 금액이 좀 많기 때문에 이게 내년부터 충분히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한번 컨센서스 한번 보겠습니다. 컨센서스는 물론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올해 매출액이 일단 성장해야 돼. 성장하면 매출액이 성장하는 기업들은 20% 이상 성장한다면 주식을 팔아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외형이 커지고 있으니까. 일단 외형 커지고 나서 외형 커질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영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비용 커지면 이제 이익은 적게 납니다. 시설 증설하면 뭐 감가상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실제로 장부상 이익은 덜 잡히지만 그런데 매출이 커진다는 것은 외형이 저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소형사가 대형사가 되고 대기업 더 대기업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 넣는 기업들을 내가 확실히 안다면 늘기 전부터 사가지고 있으면 그냥 보유만 해도 돈은 벌어요. 그래서 보시면 2021년도 900억 정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1000억대로 매출이 23년도 나오고 37% 성장했죠. 올해도 37% 성장. 이제 1000억 이하에서 매출이 이제 1000억짜리를 확실히 되고 내년부터는 다시 2000억짜리 회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년까지 성장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 흑자 전환이 되고. 그러면 지금 사서 내년 정도에 아마 팔아먹으면 되겠죠? 그런데,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를 보니까, 58,000원대에서 24년도 7월부터 계속 빠져서 31,000원까지 거의 반타작까지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다고 사부샤부 올라왔는데, 수렴하고 이제 확산 위로 하고 있죠. 거래가 조금 늘었고요. 거래가 늘었다는 것은 에너지가 강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물대 근처까지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매물대 근처는 기본적으로 여기 매물대 많잖아요. 여기에 7개월 정도 126개월 정도 보더라도 매물대는 저 위에요. 그죠? 그래서 보면 여기 매물이 많아요. 여기서 5만 원 정도 내외. 그러면 일단 목표가를 그거 좀 안전하게 잡더라도 4만 원 여기서 잡아도 충분하거든요. 4만 8천 원. 그래도 지금 4만 4천이니까 한 10% 정도밖에 못 올라가는 거죠. 그렇더라도 왜 제가 잘 잡았냐면 잘 잡다 말씀드리면 급등하고 급락했잖아요. 음봉으로. 근데 12평선 안 깨졌고 다음에 거래가 좀 있으면서 여기 거래 있으면서 어제 윗꼬리다 오늘 바로 윗꼬리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정도, 어제나 오늘 정도 사는 게 맞았죠. 그러면 가는 주식을 내가 이렇게 따라잡은 거잖아요. 강한 종목을 거래가 실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일 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사야 되죠. 더 팔 때가 아니라 그만큼, 왜냐하면 시세라는 것은, 추세라는 것은 거래가 실리고 수렴했다 거래 실리고 위로 가면 잘 안 빠집니다. 계속 사는 사람 많고 파는 사람도 있겠지만 파는 사람 많은 거죠. 관심이 많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루에 거래가 이렇게 폭발을 하게 되면 조심을 해야 되지만 가다 잘못 한참 못 가잖아. 하루에 이 많이 거래 하루에 거래됐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거래되고 나서는 못 가니까 여기서 계속 거래가 적으면서도 이제 계속 흘러내렸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은 적당한 거래로 올라가기 때문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일단 4만 8천 원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도 드리면 손절가 12평성 잡으면 됩니다. 4만 원 손절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래로 4만 원, 위로 4만 8천 원 정도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가격대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트랙 아이까지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신 최병원 전문가는 이쯤에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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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도마토 투자 클럽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의 랭킹쇼 주제 4위 한번 공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위부터 진짜 랭킹입니다. 네, 자,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초와 뭐 의왕 이렇게 여러 가지 그렇죠. 수도권 지역에 풀리게 된다고 하는데 네. 이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소식 들리고 나서 전문가들의 평가가 부정적이었대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4위가 이렇습니다. 네, 4위는 어떤 걸까요? 네, 이겁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가 이로 인해서 미흡해진다. 23.1%의 전문가가 이렇게 답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라는 가장 큰 핵심 이유 중에 하나는 공급을 늘려서 이제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라는 건데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가 미흡하다라는 건 그 밑에 있는 다섯 번째 이유랑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투기 조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쪽에 집중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상당수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4위까지 공개를 해드렸고요. 네. 3위도 한번 맞춰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 그런데 오늘 진짜 확실히 아마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어도 이 얘기 별로 안 됐을 것 같아요. 지금 도람쭈님이 딱 얘기해주고 계세요. 진짜 퀴즈가 눈에 저희도 지금 얘기하면서 이걸 뭔가 설명을 할까 말까 네. 고민이 될 정도로 미국 대선 얘기가 너무 그러게요. 많이 쏠려 있네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요. 트럼프냐 해리스냐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 증시는 맨날 미국 영향을 받으니까 맞습니다. 말이죠. 아주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퀴즈 한번 풀어봤고요. 3위 맞춰보시기 전에 우린 다음 전문가 모시러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전문가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할 것들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채팅창 잠깐 볼까요? 지금 보니까 졸파고님 오셨고, 그래요. 오늘 방산주들 흐름 굉장히 좋던데요. 스페코 하나를 갖고 오셨습니다. 스페코는, 오늘 당장 크게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던데. 그래도 비중 많진 않으시네요. 7%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일시석재 네.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요. 오늘 뭐 트럼프 테마주들이 진짜 득세예요. 네. 그 우크라 재건주도 그렇고요. 남북 경협주 쪽에서도 아주 뭐 지금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자경님, 그래요. 다 트럼프. 자, 프린세스 당월님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신규 전문가께도 2차 전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요. 저희가 한번 하나씩 찾아보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의 세상님의 종목으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마음 AI고요. 15,000원 비중은 25% 들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아직까지 손실 중인 종목이지만 이 종목 지금 오늘 참 좋습니다. 윗꼬리는 살짝 달려있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붙었거든요. 아, 그런데 마음 AI로 마음고생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종목으로 상담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앞으로의 긍정적인 전망을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약간의 반등이 나왔을 때 빠져나올 채비를 해야 되는 건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첫 번째로 이 종목을 진단 부탁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첫 종목은 마음 AI입니다. 이 종목 오늘 장 초반부터 좋았는데 이 분위기가 아무래도 미 대선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AI 관련 소프트, 국내 AI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좋은 얘기를 안 하죠. 저는 그렇게 뭐 전망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고요. 마음 AI 같은 경우도 제가 2만 원대에서 상담을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그게 한 그 뭐 5월 달이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좋게 보지 않는다, 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뭐 오늘은 이제 AI 섹터에 대한 어떤 그 이게 트럼프 관련 섹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제 솔트룩스 쪽에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AI 관련주들이 같이 이제 올라가는 것 같은데 AI 관련주에 대해서는 이제 또 거듭 말씀드리면은 시장성이 별로다. AI 관련주들이 정말로 크게 성장을 하려면은 그 회사가 크게 성장을 하려면은 우리나라 시장 가지고 안 되고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가 돼야 되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와 접목이 돼야 되고 그 데이터 센터가 또 특히나 이제 그 뭐 B2C로 팔리든 B2B로 팔리든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데이터 센터 쪽으로 접목이 돼야 되는데 일단 그 자체가 쉽지 않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또 만들어 나가려면은 자금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자금력이 없다.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 만드는 자금력뿐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자체만으로도 본다면은 뭐 거대 뭐 저기 LLM 같은 것들 뭐 조 단위로 지금 투자를 하는데 OpenAI나 구글이나 전부 다 근데 우리나라 뭐 조 단위로 투자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고 몇천억 단위 투자하는 데도 지금 사실상 그 따지고 보면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몇백억 단위의 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 정말 핵심적인 부분을 구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술력을 좀 쌓아 나가는 단계가 우리나라 AI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 지원 없이는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애쓰고는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뭐 실적에 대해 가지고 기대할 바가 없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솔트룩스에 기대 가지고 같이 테마처럼 올라갈 때는 오히려 좀 매도를 좀 해주고 비중을 좀 줄여 나가는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솔트룩스가 아직까지 보니까 뭐 시세가 좋기 때문에 오늘은 보유가 가능하겠고요. 내일부터 추가 상승이 나오면은 AI 관련주들 마음 AI뿐만이 아니고 나머지들도 전부 다 비중을 좀 축소를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15,000원 본전가 기다리지 마시고요. 저는 제 생각에는 14,000원 지금 121선이 있는데 이거 넘는 것도 그렇게 녹록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13,000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에서 털고 나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추가 상승 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 AI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13,000원, 14,000원 구간까지 추가 상승이 오게 된다면 그때는 매도해보자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반등이 나올 때에는 좀 빠져나오는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튜브를 한번 또 가볼까요? JYK님, 이번에는 자람 테크놀로지를 갖고 네. 오셨군요. 반도체주 진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티스트 러버님, 삼성 SDI. 아, 삼성 SDI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어제였나요? 어제. 갑자기 좀 많이 밀렸었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 더 크게 걱정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네. 뭐 물론 2차전지 종목들 다 같이 흘러내리고 있지만 오늘 어제만큼이나 똑같은 네. 비율로 맞아요.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걱정이 상당히 크실 것 같고요. 네. 프레젠트님 모셨습니다. 미란엔 굿 오후요. 그리고 쪽집게 챔피언님도 와주셨는데요. 그래도 미국이 유가 조정
해줘서 괜찮긴 하다요 하셨는데 아 유가 조절이 문제가 아니라 증시에 참견 좀 안 했으면 영향 좀 덜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진짜 아이고 갑자기 이런 얘기를 또 화가 올라오려고 하네요. 진행자가 이러면 안 되지만 아 좋은 것만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증시가 그렇게 좀 풀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코스피도 네.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요. 낙폭 네. 많이 줄었습니다. 아, 지금 그래요? 코스피가 오. 0.94%까지 낙폭 줄였고요. 그러네요. 코스닥도 오늘 제가 기억하기로 1.8%대까지 밀렸었는데 그렇죠. 1.38%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거 듣던 중 반가운데요. 갑자기 올라오던 화가 다시 밑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조금 괜찮아졌죠? 제 화가 고점으로 올라올 때 네. 장중 저점은 찍고 다시 올라가나 봐요. 이게 반비례 관계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정말 다행인 다행입니다. 게 낙폭이 너무 커지고 있어서 다들 화도 많이 맞아요. 나고 체념하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조금씩 올라오고 있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해리스와 트럼프의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나요? 아 그런데 이게 AP통신에서 네. 지금 제가 실시간 중계 현황을 보고 있는데 예? 지금 해리스 쪽에서 가져가고 있는 게 205석까지 늘어 있고요. 아 많이 줄였군요. 지금 저희 화면에 나와 있는 것도 많이 줄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사이트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막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네. 경계감을 안고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확정시켜서 이쪽으로 베팅할래? 네. 새로 들어갈래? 됩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신중하게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자 다음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알파님의 종목이거든요. 네, 포스코 퓨처 보겠습니다. 아, 이 포스코 퓨처엠이 낙폭이 지금 별로 못 줄입니다. 아직도 8% 떨어지고 있거든요. 매수 가격이 이분이 지금 25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그런데 비중이 비중이 45%입니다. 네. 이거 오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요. 정말 간신히 내리다 보면 조금 올려주고 내리다 보면 조금 올려주고 간신히 간신히 버텨주다가 오늘 하루 만에 주가를 저렇게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빠지실까요? 자, 포스코 퓨처엠 이대로 과연 괜찮은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반등이 아주 뭐 강하게 나오지도 못하던 포스코 퓨처엠이 하루 만에 이렇게 큰 폭으로 밉니다. 갖고 있을까요? 예, 제가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는 뭐 이번 주 월요일 날 상당히 이제 2차전지들이 다들 좋았었는데 그때 제가 거인의 시장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너무 흥분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뭐 하루 올라간다고 해서 2차전지들이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11월 중순까지 2차전지도 꾸준히 모아가면 된다. 예,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가지고 시장을 보자 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생각했던 게 미 대선을 전후로 해가지고 시장이 한번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럼 흔들림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테니까 그걸 좀 기다려보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차전지와 관련해가지고 제 중기적인 전망은 이제 우상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중순 이후로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전고점들을 다들 돌파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포스코 퓨처엠도 26만 원 돌파가 제 생각에는 뭐 한 이제 몇 달 내로 돌파가 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빠져주면은 2차전지 주들은 이제 잡을 생각을 이제 해야죠. 물론 이제 한 번에 잡으면 안 되죠. 제가 계속 모아가자 그랬죠. 포스코 퓨처엠은 2차전지 섹터 반등이 나올 경우에 꼭 반등이 나올 종목이죠. 그러니까 2차전지 반등이 나와도 좀 늦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고 분명히 나올 종목들이 있죠. 먼저 나올 종목들이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주들 중에서 상당히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들이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2차전지 섹터를 살 때는 빼놓지 않고 사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 종목도 올라갈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2차전지들이 그러면 급락이 나올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물론 뭐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뭐 오늘처럼 이렇게 빠질 수 있겠죠. 하지만은 뭐 트럼프가 된다 할지라도 2차전지 관련주들은 그런 어떤 트럼프에 대한 트럼프 당선에 대한 리스크까지도 이미 다 반영이 될 정도의 가격 하락이 됐고 그리고 이제 2차전지 관련 섹터에 대한 어떤 그 캐즘의
이제 하단이 내년도 상반기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 하단이 내년도 상반기쯤으로 이제 잡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은 그 전부터 미리 반등들이 이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이제 지금 45%를 거의 박스권 상단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제 불안하시죠.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아가야 된다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제 팔기엔 늦었어요. 지금 들고 있어야죠. 그리고 어쩌면은 이제 트럼프 당선이 확정이 된다 이러면서 2차전지 관련 섹터가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뭐 포스코 퓨처엠도 20만 원 깰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들고 가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중기적으로 좀 보시고 들고 가야 되고 2차전지 관련주들 지금부터 잡으신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거는 뭐 한 뭐 7, 8% 먹고 나오겠다 이렇게 뭐 단기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내년도 상반기는 지나서 내년 하반기까지는 들고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2차전지를 잡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지 뭐 전고점 돌파되고 포스코 퓨처엠도 뭐 한 30만 원까지는 가고 이런 것들을 봐야 되니까 그런 이제 생각으로 2차전지를 접근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그렇다면은 뭐 지금은 물려도 그냥 들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팔 구간도 아니고 2차전지 섹터가 과연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틀림없이 이제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 없으신 분들 현금 가지고 지금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사들어가면 될 거고요. 모아가면 될 거고 미리 사가지고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물려 있을 생각하자. 그냥 잊어버리고 있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 유력한 종목이고 지금 그냥 들고 계시고요. 뭐 저점 깰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들고 계십시오. 그리고 목표가 1차 29만 원 여기 잡고 일단 여기까지 일단 갈 거로 생각을 하시고 그게 뭐 시간상으로는 뭐 올해 안에 갈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 때 갈지 모르겠으나 예, 생각보다 저는 빨리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보유다.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매수를 해나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과 함께 중요한 이야기. 2차전지를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꼭 한번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2차전지 지금 투자하시면서 하루의 움직임 갖고 여기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하루만 보면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2차전지 대표적인 종목들의 움직임 아시죠? 또 이슈가 붙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시장의 뷰가 바뀌면 또 하루 만에 갑자기 수급이 확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 조금 시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지금 정확한 시기 예측까지는 하기 어렵지만 일단은 매수가 훨씬 이상입니다. 29만 원까지 주가를 보시면서 계속 모아가는 관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흔들림 없이 가자. 이 이야기를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채팅창에서는 저희 오늘 종목 진단 숫자도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네. 주제에 대한 랭킹 주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줄었고요. 거의 삭제죠.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네. 미국 대선에 초미의 관심이 다 쏠려 맞아요. 있기 때문에 다 그 대선 이야기로 많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포켓코리아님, 문제는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도 그렇죠. 이야기를 꺼낸 것 같다고 네. 해서 2차전지 돈 들리고 반도체 돈 들리면 이거는 네. 안 될 텐데 말이죠. 자, 그래서 반도체 시황 분석을 신기수 전문가께 의뢰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풍 주포님께서 얘기해 예. 주신 대로 AP통신에서 해리스가 하와이에서 승리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앞으로 뭐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죠. 네. 지금 당장 보면서 예상 막 하면서 여기서 새롭게 어떤 배팅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네. 우리는 누가 되든 대응만 잘하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 역시도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잠깐 네. 머리도 식힐 겸 해서 오늘 레키쇼 주제 좋습니다. 3위까지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린벨트 해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 이야기 때문에 이게 화제가 좀 덜 되는 것 같은데 부정적인 평가가 그런데 좀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거든요. 3위로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3위는요.
도시 네. 주변의 경관과 자연을 훼손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 애초에 그린벨트를 설정한 이유가 이거죠. 네. 자연 환경을 보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30% 넘게 전문가들은 아, 자연 경관을 훼손시킬 수 있다. 이 경관을 훼손하면서 그렇죠.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부동산을 공급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위까지 공개드렸고요. 1위와 2위는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 할 건 해야죠. 한 시간 동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은 무엇인가 미란 앵커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아, 이 시각에 양대지수 하락은 이어지고요. 아랫골이 약간 달렸는데 아, 미국 대선 국면에 장이 접어드는 게 그 10월 한 18일 정도 이때 이후부터 증권가에서는 이제 미국 대선 구간이고 변동성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코스피가 2600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2550선 이렇게 좀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그때 당시와 지금 지수 때 오늘 시초가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 750선, 오늘은 740선 기록을 하는데요. 흔들림이 있으니까 심리만 자꾸 또 더 왔다 갔다 하죠. 자, 오늘 1시간 간격으로 어떤 종목들이 검색됐는지, 시장의 색깔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는 삼성전자가 차지를 합니다. 오늘장에 1.7%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 저점 신저가 위에서 5만 6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삼성전자고요. 더본 코리아 오늘 신규 상장 첫날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지금도 60% 이상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같은 이런 비트코인 관련주들 상승세 이어지는데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우리 기술 투자 등등 오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비트코인이 오늘 그 대선과 함께 사상 처음으로 7만 4천 달러 돌파했다는 이슈와 함께 관련주의 상승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은 트럼프 관련한 종목군에 대한 선택을 이어갑니다. SY스틸텍 19%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일신석재 남북 경협주가 25%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관련주까지 트럼프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시장에서 움직이는 건 그 대선의 무풍지대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트럼프 하면은 방위비 생각이 나는데 방산주 오름세가 눈에 띕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이 오늘 고점 경신이 나왔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장주도 7%까지 상승을 하면서 39만 원선 지금 터치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8%의 하락으로 16만 4,400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 2차 전지주 반영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상승 탄력이 크진 않습니다. 1% 플러스 어떤 분께서 반도체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뒤를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이 시각에 7% 하락으로 39만 원의 주가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락하면서 60일 이평선까지 밀려 내려가고 있는 배터리셀 가장 강했었던 대형주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의 오늘 큰 폭의 하락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 밖에 시장에서 테슬라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 건 YJ링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의 주가 강세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시면 23%까지 강세를 띄고 있는 모습이죠. 테슬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의 SMT 장비를 직접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을 하는데 추가로 장비 발주를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최근에 나오게 되면서 테슬라 관련주로 움직였었던 종목입니다. 그 SMT라는 장비를 테슬라 쪽에 직접 납품한다라는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고객사로 스페이스X 같은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글로벌 업체들에 대해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에코프로는 오늘장 8%의 하락입니다. HPSP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장 강세. 산일전기도 오늘 윗꼬리를 달고 있지만 15%까지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요.
하이드로리튬 14% 강세 이어갑니다. 그리고 재건주 가운데 현대 에버다임이 이 시각에 9%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 SG도 역시 우크라 재건주입니다. 뒤를 이어서 전진건설 로봇, 이 종목은 그 인프라 투자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와서 1년 차에는 인프라 투자가 확대된다고들 하죠. 관련주로 전진건설 로봇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북미의 펌프카 과점 사업자로 트럼프발 인프라 투자의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증권가에서 분석을 하기도 했던 기업인데요. 오늘 대선 이벤트와 함께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아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매직 넘버 270명이 있잖아요. 근데 동률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 가다가도 똑같이 서로 무승부로 결론이 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미국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상원에서 부통령을 선출하는 그 선거법이 있다는 것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포함하는 펜실베니아의 선거 결과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19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돼 있어서 이기는 사람이 모두 19개를 가져가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직 넘버를 확보하는 사람이 일단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테슬라 수혜주가 일부 이렇게 움직입니다. YJ 링크라든지 또 지금 순위권에서는 내려갔지만 라이콤이 바닥권에서 강세인데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바로 정부 효율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일론 머스크가 이끌게 된다면 이쪽의 규제가 좀 쉬워지지 않겠냐. 없어지면서 사업이 가속화된다 이런 기대가 나오는데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은 테슬라 수혜주 어느 쪽으로 보실까요? 네, 지금 230대 210 지금 저희 위에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매직 넘버 확보가 주목이 된다라는 점이 나와 있는데 오늘 좀 테슬라와 관련해서 수혜주를 또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2차 선의 종목들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테슬라는 또 반등을 보여줬고요. 트럼프와 또 테슬라의 CEO가 요새 관계를 좀 협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테슬라의 수혜주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찾아보면 좋을까요? 네, 그 앨런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에 올인을 했죠. 그러면 상당히 뭐 우려감도 있었죠. 안 되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지금 분위기로 보게 되면은 앨런 머스크가 선택을 좀 잘했나 싶은 또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트럼프는,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인데, 앨런 머스크는 도대체 뭘 보고, 그러면 트럼프 쪽으로, 투자를 했을까? 이거를,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었죠. 이제, 전문가들도 그렇고, 월가 쪽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뭐 이제 제일 제가 이제 뭐 그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이제, 판단 같은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전기차 섹터 전체적으로 안 좋다 할지라도 그래도, 트럼프가 테슬라에 대해 가지고 또 특히나 테슬라가 지금 중국 쪽의 사업을 열심히 하고 그쪽에 기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테슬라의 중국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트럼프가 너무 옥죄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테슬라가 차세대 먹거리로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제 자율주행 쪽, 이쪽에 관련해서 트럼프가, 뭔가 밀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이제 우주 산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해리스 쪽으로 어차피 가봤자 해리스는 그냥 물에 물, 그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이지만은, 근데 이제 트럼프는 어쨌든, 그,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트럼프 쪽을 밀어주지 않았다면은, 그럼 트럼프는 테슬라와 관련된 부분을, 사업을 완전히 방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 쪽으로 투자를 했다라는 이제 그런 견해들이 상당히 좀 유력하게 나왔었습니다. 그게 뭐 잘 먹히는 것 같은 분위기죠. 그렇다면 이제,
결국 앨런 머스크의 시각에서 본다면은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아무래도 자율주행 쪽 같아요.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테슬라 쪽에서 내놓은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 지금 실망감을 좀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규제라든가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어떤 조사 부분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트럼프의 사이버 트럭이라든가 또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화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기여를 할수 있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판단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제 오늘 뭐 라이콘 보니까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 시장이 또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으로 보고 있어요. 전기차 시장이 어느 틈엔가 갑자기 열렸고요. 또 AI 시장이라는 게또 갑자기 열렸고요. 이런 것들이 갑자기 우리 사회에 다가오듯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갑작스럽게 그 시장이 형성되는 그런 시기가 아마 이제 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트럼프 관련해 가지고 뭐그 개별적인 어떤 종목들의 어떤 이슈를 보는 것보다는 2차 전지냐. 그럼 2차 전지는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뭐, 좀 중기적으로 이제 봐야 될것 같고. 근데 이제,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의 이제 차세대 먹거리로 지금 현재 상당히 집중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자율주행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의, 어떤 행정부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러면서 트럼프가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테마성으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쪽도 테마성으로 움직인다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트럼프의 당선을 보면서 조금 투자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오히려 자율주행 쪽이 더 낫지 않을까. 개별적인 종목들의 이슈들은 개별적인 모멘텀이라서 수급상으로도 좀 불리할 거고요. 자율주행 쪽은 그래도 테마 자체가 종목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한번 들어온다면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저는 앨런 머스크 수혜주, 테슬라 수혜주로는 오히려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좀더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수혜주는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 주셨네요. 맞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채팅창에는 와 동접자 수가 자꾸 네, 늘어나네요. 그래요. 1746명까지요. 평소 랭킹쇼 동접자 수에 비해서 더 많이 들어오셨다는 얘기는 보통 둘 중에 하나거든요. 위기이거나 기회거나. 근데 오늘 약간 위기를 많이들 느끼신 게 네.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폭풍 주포님. 과연 매직 넘버가 누구에게 가느냐? 매직 넘버 270석으로 얘기되고 있죠. 그렇죠. 해리스가 무지 따라오네 하면서 왜 내가 손절하니까 따라오냐라고 그래요. 해리스 쪽으로 베팅을 해주셨군요. 그리고 저평가 네. 우량주 매수님께서는 바이오가 구세주로 등장 중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면 알테오젠이 2%대 그리고 휴젤이 네. 8.73%까지 오르고 있네요. 그래요. 아니 바이오가 오늘 바이오도 고전을 하는구나 싶었는데 우적으로 넘어올수록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점점 고개를 들고 있네요. 자, 그리고 고조사토로님께서는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시는 모양이에요. 빨리 결론 나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그래야 좀 빨리 반등을 할 텐데.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다음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이번 종목은 저희 이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JYK님의 종목이고요. 자람 테크놀로지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3만 5천 원의 비중은 20%, 반도체 종목들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거의 바닥권에 매수하셨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오랫동안 밀려 내려오기만 했고요. 아니, 지금 움직이질 않네요? 고점이 네. 13만 원대고요. 아이고. 최저점이 3만 원대고 지금 저점 부근에서 거의 얘기해 주신 대로 반등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들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희 채팅창에서도 반도체 칩과 관련해서도 규제를 한다라는 내용을 또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예, 자람 테크놀로지는 이제 반도체이긴 한데 이제 통신용 반도체를
주로 만드는 업체인데 이 회사는 이제 페미스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만드는 공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설계회사예요, 설계회사. 통신용 반도체를 설계를 해서 그거를 이제 뭐 다른 회사에서 찍어내게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가 사실 그 올해 상반기 때 상당히 이제 많이 올랐었죠. 13만 원까지 갔었는데 이때 올라간 거는 이제 뭐 때문에 올라갔냐면 통신용 반도체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요. 뉴로모픽 칩이라고 해가지고 신경 반도체죠. 그래서 그게 이제 AI와 관련이 있다 이래서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 이 회사가 이제 설계를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테마가 좀 붙어가지고 예, 올라갔다 봐야 되는데 사실상 이 회사가 뭐 뉴로모픽 칩과 관련해가지고 뭐 독보적인 어떤 기술이나 또는 뭐 어떤 영역을 확보한 회사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때 올라간 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때 AI 뭐 테마가 워낙 셌기 때문에 그걸 편승해서 올라갔다 봐야 되겠고 결국에는 이제 가격 되돌림이 다 나와버린 거죠. 예, 다 나와서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의 그 실제적인 어떤 이 회사의 그 내재 가치적인 부분을 본다면은 그렇게 뭐 그 매력적인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 회사가 매출이 제일 많이 나올 때가 160억. 영업이익은 뭐 3억 2억 나오다가 그래도 올해는 영업이익 10억 했는데 이 회사 시총이 2200억입니다. 그러면은 PER 뭐 말도 안 되죠. 200배가 넘어 220배가 되니까 200배가 넘기 때문에 지금 뭐 가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도 너무너무 비싸다. 그러면은 결국 이 회사가 한번 올라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또 뭐 뉴로모픽 칩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한번 있어줘야지 한번 한방 치면서 또 올라갈 텐데 올라간다 하더라도 또 금방 또 빠질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은 이런 어떤 반도체 본연의 어떤 그런 라인과 연계된 업체도 아니고 통신반도체 하는 업체고 뭐 뉴로모픽 칩이라는 어떤 테마성에 기대는 그런 종목이라면은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다라고 이제 보이고요. 단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가 바닥 잡고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분위기였죠. 예, 그래서 뭐 크게 뭐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지금 트럼프가 이제 반도체 쪽에도 이제 관세를 먹일 것 같은 이제 분위기를 막 풍겼죠. 그거는 이제 반도체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관세 매길 테니까 미국에다가 공장 짓고 미국에 생산해라 이제 이런 건데 실제로 반도체 관세는 제 생각에는 반도체 관세 그 매기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반도체를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TSMC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금 SK하이닉스라든가 거기에 반도체를 미국 산업 전체가 반도체를 의지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쪽에 관세를 매겼다가는 미국의 산업 자체가 엄청나게 위축이 될 수가 있고 인플레이션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반도체는 뭐 산업의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그러는데 쌀값 올리면 쌀에다가 그냥 관세 매겨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쌀 생산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큰 이슈는 아닌 걸로 보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뭐 자람 테크놀로지가 흔들린다면은 자람 테크놀로지는 제 생각에는 흔들릴 때는 갖고 있을 종목이 아니라 매도는 해줘야 되는 종목이다 봐요. 그래서 3만 400원이 만약 깨진다면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만약 깨진다면은 여기는 마지노선으로 대응해 주셔야 되고요. 올라간다면은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큰 매력은 못 느끼기 때문에 한 3만 6천 원 올라오면은 매도하고 반도체를 투자를 하시려면은 지금 반도체 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내용상으로도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고 후공정 쪽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뭐 회시장에 관심을 받는 중심권에 있는 그런 종목들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람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흔들릴 때는 좀 대응이 확실히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매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점도 짚어주셨는데 3만 원 초반대에서는 반등이 나올 때 빠져나오는 전략을 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신 신기술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 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레키쇼 주제, 아, 그린벨트 이야기였는데 거의 얘기가 안 됐어요. 아, 미국 대선이 중요하네요. 아, 그리고 그거 아세요? 네? 오늘 신규 상장 종목도 있었잖아요. 채팅창에 살짝 나오거든요. 오, 그 내용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네요. 보통 신규 상장 얘기를 하면 그 얘기 진짜 네. 많이 나오는데. 와,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는 뉴스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1, 2위 바로 띄워보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소식,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이유는요? 1위는... 그렇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역행이라는 점. 네. 너무 수도권으로 쏠려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기존 도심의 쇠퇴 위험도 같이 꼽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 2위까지 다 꼽아봤고요. 자, 미국 대선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궁금증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네. 우리 시장에 아무쪼록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레키쇼는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역시나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